Христе Боже, Краю славе вечите. Господин с вами и с Духом Твоим. Читание Святого Евангелия по Матею. Слава Тебе, Господине. У оно време, док је Исус узлазио у Јерузалим, узе 12-орицу на само, те им путем рече: Ево улазимо у Јерузалим, и син човечи биће предан главарима свећеничким и писмознанцима. Осудиће га на смрт и предати поганима да га изругају, избичују и разапну, але он ће трећи дан ускрснути. Тада му приступи мати синова Зебедејеви заједно са својим синовима, паде ничице да од њега нешто заиште. А он ће јој: «Што желиш?» Каже му: «Реци да ова моја два сина у твоме краљевству сједну узате, један теби с десна, други с лијева». Исус одговори: «Не знате што иштете. Можете ли пити чашу коју ћу ја пити?» Кажу му: «Можемо». А он им рече: «Чашу ћете моју до душе пити, али сјести мени с десна или с лијева, то нисам ја властан дати. То је оних којима је приправио мој отац». Кад су то чула остала десеторица, разњеве се на два брата. Зато их Исус дозва и рече: «Знате да владари господују својим народима и великаши њихови држе их под влашћу. Неће тако бити међу вама. Напротив, тко хоће да међу вама буде највећи, нека вам буде послужитељ. И тко год хоће да међу вама буде први, нека вам буде слуга. Тако и син човечи није дошао да буде служен, него да служи и живот свој даде као откупнину за многе». Рјеч Господња. Слава Тебе, Христе.형제 자매 여러분, 빨간 선처럼 일독서와 복음은 섬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사실 현대 가장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교육받은 바에 의하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첫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입니다. 높은 자리에 서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야 한다. 학교에서, 대학에서, 사회에서 우등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첫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 왜냐하면 첫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비웃고 냉소하고 그리고 위선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모두가 가면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복음의 의식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의식은 늘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고 도둑질을 가르치고 사기를 치고 다투고 다른 사람을 다투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하게 하지만 복음의 의식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섬겨라입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라 등등입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정확하게 제베도의 두 아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찾아와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청하는 모습입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까지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모르는 것처럼 이 어머니는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당신의 순환과 고통과 십자가에 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두 사람은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두 형제는 즉그 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갈바리아에 올라갈 것이냐. 즉 만약에 그 십자가에 그분께서 못 박히신다면 그들이 그 십자가 오른쪽 왼쪽에 매달리게 해달라고 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두가 다그 갈바리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오로지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요한과 동정 마리아와 몇몇 열심한 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던 산에도 그들이 있었고, 또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집에서의 기적이 있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겟세마니에서도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삶 속에 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순간마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번개처럼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즉 예수님의 사명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인가 높은 자리를 얻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 나는 이 순환의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못 들은 것처럼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 너희들도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할수 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정말 천둥처럼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대답합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젊은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부자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모든 하느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율법에 있었던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 순간이 바로 핵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젊은이는 슬퍼하고 우울해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 그 부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를 천국에 쌓아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권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불편해했습니다.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요구해서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그 자리를 가장 먼저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어떤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자들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제자들로 선택하셨을까? 그들은 권력을 원했습니다. 명예를 원했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어떤 제자들은 그 갈바리아에서 도망쳤습니다. 이 열두 제자는 완전히 구체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정말 인간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욥이나 야곱 등등 하느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추신 분으로서 그 선포에 절정해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사용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활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충만한 방법으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 우리들에게 계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취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꽃도 가져다주고 화원도 가져다주고
그렇습니다. 혹은 또 병원을 방문했을 때 누군가가 아픈 사람에게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있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물건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특히 고통당하는 노인들, 그런 분들, 70살, 80살이 된그 노인들, 곁에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우리는 자주 소외시킵니다. 그래서 요양원이나 그외 다른 곳으로 무거운 짐처럼 요양원으로 그런 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함께 먹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산책을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들의 부모나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역사입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분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들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자들은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동시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의 프로젝트를 갖다 내밉니다. 우리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내밀면서 이것을 해주십사 요구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기도 전에 말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기만을 원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이곳 메주거리에서 발현하셨습니다. 어떤 펜션이나 묵주나 버스나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께 가라.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라. 나와 함께 예수님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40개국에서 오신 기도장들이나 혹은 순례단 인솔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현존이 있는 이곳에 정말 수많은 순례자들을 이끄셨습니다. 수천만이 이곳을 찾아왔고 앞으로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건강한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서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탄생했고 영적, 육적 치유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곳에서 고해 성사를 받으면서 치유된 수많은 사람들, 이곳에 4천만이 다녀갔습니다. 그 이상의 순례자들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곳이야말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찾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누가 사는가, 방문할 사람이 있는가, 혹은 병원을 방문하고 교도소를 방문하고 그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누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작은 엷은 미소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군가가 나에게 우연히 상처를 주었지만 그것이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0번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원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서 피가 흘린다면 그 피가 멈출 때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외 다른 사람들,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을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순명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순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좋아하는 말은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매니저들이나 혹은 공장주들이나 혹은 축구 선수
단장들, 코치들 등등은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 사람들은 희생을 하면서 조그만 시계, 그 시계바늘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작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많은 기회를 통해서 이 시계바늘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그들의 회전이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비 효과라고나 할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고집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귀도 고집스럽습니다. 귀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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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 알았어 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듣지 않습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많은 인포메이션을 페이스북이나 그 외 많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이 아니라 이런 매스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로사리오 기도를 드리는지의 여부는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 사람들은 모호하게 살아갑니다. 세상과 우리들 주변을 봅시다. 2년 전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이 모든 것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드러나는 표징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표징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서 성모님께서는 당신 이름을 평화의 모후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나는 평화의 모후라고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평화가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봉헌하는 이 미사 뿐만 아니라 매일 봉헌하는 미사 속에서 또 신자들의 기도 속에서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서로 양쪽에서 전쟁으로 죽어간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양쪽에서 죽어간 그 젊은이들의 어머니들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어떤 누구도 승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가 됩니다. 그리스어에서 디아볼리스라고 합니다. 즉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나누어 놓습니다. 우리는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일치와 기쁨과 축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복음 어떤 곳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늘 섬김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캘커타의 마더 데리사는 성체를 통해서 힘을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성체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캘커타의 마더 데리사와 그 수녀님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낮은 세상의 꼴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살아가십니다. 중병에 걸려있고 모두 버려진 그들을 그들이 누구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열두 제자들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잠깐만 우리들을 생각해 봅시다.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주님, 저를 이런저런 자리에 이런 위치에 올려주십시오. 저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것은 아닌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를 아귀다툼하면서 찾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합니다. 성모님은 겸손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당신 말씀대로 당신의 이 비천한 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성모님은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대답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정도의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겸손한 종입니다. 당신의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끝까지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들, 여러분들이 순례자들을 인도할 때 섬김의 정신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성령께 맡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나중에 봅시다. 다음 주에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가 아닙니다.
다음번에 해봅시다. 다음에 만납시다가 아닙니다. 지금 무엇인가 누군가가 요구한다면 그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그 순례자와 여러분들과의 시간입니다. 성모님은 은총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 은총의 시기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젊은이들 50년, 100년 뒤에 이 메주고래를 어떻게 볼까요?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회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른 언덕 십자가산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 여기에는 그 모든 돌들도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돌들이었지만 그 돌들이 지금 반들반들해져 많은 순례자들의 맨발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복두신 동정 마리아 께서 평화의 모후로 당신을 소개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우리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천상 어머니시지만, 이렇게 우리는 천상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모시고 있지만 지상의 어머니도 계십니다. 이제 천상 어머니께 전구를 청합시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성령의 불을 놓으셨고, 사랑의 불, 섬김의 불, 선함의 불,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불을 예수님께서 놓아주실 수 있도록 전구해달라 청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식별의 여행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